오셨군요, 나그네님. 대여, 그곳의 일은 전해 들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돼지를 구해주신 격이군요. 감사합니다. 그곳에도 회주가 없다면 정말 어디서 사고를 당한 건지도. 아무래도 사라진 날 행적을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 얼굴이 팔린지라 회주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면 의심받을 겁니다. 대여께서 회주를 찾아온 손님인 척하면서 회주의 측근에게 물어보십시오. 회주의 최측근은 풍정회 관리인 세훈입니다. 풍정회의 2인자답게 그가 관리하는 조합원과 토지가 아주 많지요. 풍정회 회주는 귀농하려는 강우인을 받고 있습니다. 농장 일손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강우를 떠나 귀농하려는 무인이라고 말하면 별 의심 없이 회주의 행방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가는 길에 오래된 장승으로부터 고급 장작을 구해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조합원들에게 일을 시켰는데 일이 끝나지 않아서 화가 많이 난 상태니까요. 그 일을 해결해 주시면 세훈의 환심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수고 좀 해주십시오.